네, 밤이 저녁이 됐네요. 여기가 이 몬테레이에서는요, 강남 같은 곳이고요. 이 몬테레이가 이 전체 남미 쪽에서는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게 완전 도시로 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치킨집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가게에 술집을 하셨어요. 술집 하시다가 여기로 왔더라고요. 이게 건물 선텐더르 건물도 삐까빠쩍하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왔는데 너무 날씨가 좋고, 특히 밤에 날씨가 좋아서 여기 정착하게 됐대요. 지인도 있고 해서. 일단 여기가 길이 살짝 복잡한 느낌이 있네요. 차들도 엄청 빨리 다니고, 건물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멕시코는 진짜 부의 편중이 그 사람마다도 다르긴 하지만 여기 도시마다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운전이 여기가 거의 서울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차들이 진짜 공격적이야. 막 앞에 확 끼어들고 이런 거를 제가 미국에서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고, 멕시코 어디에서도 경험 못 해봤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는 운전을 굉장히 천천히 스무스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는 딱 서울이면 서울. 깜빡이 키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확 끼어드는. 뭐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서울이네 이러시겠는데, 강북 어디 비슷하다 느끼시겠는데, 저 지금 완전 촌놈인데다 사막에서 왔잖아요. 정말 이 버스도 약간 연두색이라서 한국 버스랑 되게 비슷하네. 되게 오늘따라 한국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 청담동, 삼성동 이런 데 사셔서 저랑 동선이 되게 비슷하고 나이대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서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멕시코 와서도 약간 고달픈 여행을 좀 했어서 그런지, 야, 이게 강북 진짜 약간 신촌 터널 가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연대에서 딱 신촌 터널로 들어가는 거. 무슨 버즈알 아랍처럼 생겼어. 메트로폴리탄 호텔이 있구나 저기. 네, 저런 럭셔리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인들이 사업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온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공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차로 빠르면 2시간, 느리면 4시간, 260km거든요? 저 그것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텍사스까지 260km니까, 와, 이 차의 고향인 오스틴, 까지도 6시간이면 운전해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기아 공장, 이쁘게 해놨네, 기아. 진짜 얼마만에 보는 도시인지 이게 참. 부촌 뒤에는, 이 동네 진짜, 내 생전 태어나서 이런 버라이티한 동네는 처음 와보네. 이거 무슨 도시 안에 롯데월드가 있어. BMW도 있고, 구형이지만 진짜 부가 느껴져, 부가 느껴져. 관공서 같은 느낌도 있고, 한국의 코엑스 같은 느낌이네요. 쇼센터 컴플렉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일 강남은 강남이네. 코엑스네, 한마디로. 그분 하신 얘기가 맞네. 아까 제가 있던 데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인가? 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 이러니까 호텔 가격이 비싸구나. 여기가 호텔 가격이 거의 제일 비쌌어요. 야, 뭔가 이렇게 남산 터널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유로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안전하죠? 밝고. 앞에 차가 약간 지금 너무 똥차신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봤던 곳이 좀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터널이 굉장히 경사지게 내려가는 터널이네. 아, 오른쪽으로 또 빠지면, 나 이거 완전 남산이야. 이게 딱 해가지고 지금 을지로 쪽, 명동 쪽 가는 그런 느낌? 또 이제 도로폭이 좀 좁은 것 같아. 진짜 크긴 크다. 여기도 번화가들이 높은 건물이 아주 좋다. 아, 이거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이네요. 근데 밤에 보니까 반대편으로 내려오니까 더 느낌이 나죠. 밤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하루만 돌러 있다가 가기에는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큰 도시고 오늘 들어가면 좀 쓰러져 잘 것 같고 1박을 더 추가해서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을 호텔이고요. 약간 어디가 모르게 을지로 어딘가에 있는 호텔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호텔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 아, 카페가 있구나. 카페네, 카페. 아, 이렇게 오래된 느낌입니다. 네, no, it's okay. Thank you. 여기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짜 이 모니터 보세요. 와. 아,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죠?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여기 평이 나쁘진 않아요. 아이씨. 그냥 저는 약간 이태리 로마 있잖아요. 로마의 여행 온 느낌이 들어요. 그 로비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일단 이게 뭘까?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옷장 이렇게 있구나. 참 격식은 차리시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완전 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깨끗한데 뭐 완전 뭐 바로 전에 있던 데처럼 리모델링이 새로 된 곳은 아니고 어메니티는 뭐 제일 많이 쓰는 이 테르소 비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거 쓰니까 약간 지하실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그 멕시코에서 묵은 데 중에서 가장 비싸요. 이게 LG 공장이 있어서 LG를 쓰네. 이게 47불. 창문은 뭐 안 열어도 될 거 벽일 것 같은데 벽? 그래 벽뷰네. 벽뷰야 벽뷰. 어쨌었죠. 일단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하루 이틀? 이틀까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몬테레이가 큰 도시고 해서 하루만 딱 돌아보고 가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한인타운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오늘 아까 그분하고 진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시간 얘기했으니까 인터뷰는 한 10분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디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 자기 얼굴 올라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안타깝지만 녹화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아 목소리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겠다 싶을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40살인데 팬데믹 때 이제 하던 그런 장사 유식업이었죠. 술 장사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정리하고 멕시코로 넘어왔는데 멕시코 넘어와서 이제 치킨집 한지 1년 되신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동남아라든가 다른 곳에서 한 것보다 여기서 사업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여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 쪽 하겠습니다. 어제 우중충한 분위기랑 다르게 불도 들어오고 조식입니다. 조식 멕시코 와서 조식 주는데 처음이야. 커피는 이렇게 내려주는 커피 딱 그 미국 모텔에서 주는 커피 있죠. 그 생각나. 우유 넣어야 되는데 맛이 날까? 커피는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이 묽은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으니까 그냥 물 먹는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부터 따뜻한 거 마시니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멕시코 와서 지금 23일째인데 기름값을 80만 원 넘게 썼어요. 그래서 와 전체 경비가 300만 원 정도 지금 300만 정도 쓴 것 같아요. 현금 50만 원에
카드값 지금 230에 또 그 다른 카드값 두 번째 카드값 41만 원, 그러니까 거의 300만 원 썼는데 이렇게 기름값으로 돈을 많이 쓰니까 호텔 수준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음식도 대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경비를 저는 늘 이렇게 맞추는데 처음에 300만원씩 쓸 줄은 몰랐거든요. 멕시코 와서 멕시코는 조금 금액이 좀 예상이 좀 작았어요. 200만원 초반 정도 썼는데 미국처럼 미국도 초반에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총 3천만원 썼잖아 차값 빼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5,000불을 수리비로 썼으니까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650만원 넘게 거의 700만원 정도를 수리비로 썼으니까. 그리고 뭐 타이어도 갈고 엔진을 두 번 갈고 하니까 금액이 한 700만원 쓴 것 같아요. 음식은 뭐 예상 그래도 미국 모텔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달 6월 달까지는 지출이 이렇게 기름값 해서 한 300만원 이상, 왜냐면 아직 지금 8일 남았기 때문에 8일 동안 또 이제 계속 이제 돈 10만원 이상은 그냥 나가요. 왜냐면 모텔비가 거의 이제 50불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한 50불 가까이 쓰니까 거의 100불 정도를 곳에서 나가게 돼요. 로드트립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먹어야죠. 밥 3끼 뭐 아무리 아껴도 만원씩 해서 3만원 15만원 16만원은 그냥 있기만 해도 체류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동을 한다면. 그래서 멕시코 여행은 로드트립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톨비와 기름값,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동 경비 50분 같은 경우에는 톨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톨비 포함되면 낼 때마다 만원씩은 나가기 때문에 제속 쓰면은 한 3-4만원, 4-5만원 한 달 하루에 낼 수 있어. 톨비를 이동 경비가 한 4-500km 된다면. 근데 그 정도 이동 거리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이제 멕시코 시티라든가 과달라라 뭐 이런 데 있을 거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살기 정도 할 거거든요. 기름값이 안 나갈 것 같고 숙소비도 좀 길게 그 장기 체류처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이 좀 그래서 6월 달에 7월이 컸던 지출이 7월 달에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6월과 7월 그리고 8월까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월 이제 남부 쪽 유카탄 반도라도 이런 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멕시코에 오래 있겠네요. 요거는 전통적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요리고 이거는 뭐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통조림 그냥 까가지고 그냥 데핀 거 같고 이거는 달걀 양이 안 차네. 치킨 남은 거 먹어야겠어요. 아니 그 어제 그 구입했던 치킨은 그냥 먹을만 했어요. 되게 막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국 치킨을 얼마 만에 먹는가 몇 달 만에 먹은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또띠아에다가 싸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또띠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빡빡해가 펴져가지고 이거는 간도 없는 건데 또띠아를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멕시코 음식이 쉬운 음식이에요. 먹기는 쉬운 음식인데 그걸 계속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우유값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고다에는 없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모르고 보니까 방이 있네요. 뭐 이런 경우는 흔하니까. 가격은? 사인. 예. 나. 영어는 안 통하고. 헬라. 780 페소. 예. 근데 영어는 하나도 안 통해. 샬루트. 샬루트. 젊은 친구들도 있네. 원래는 여행 유튜버는요 호스텔에서 자야죠. 호스텔. 왜냐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뛰놀면서 막 뭐 액티비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쉬고 싶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거의 호스텔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과달라라 가면은 장기를 있으면서 호스텔도 이용해 볼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제 못 갔던 쇼 센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제 갔던 치킨집 근방이고요. 어제 제가 피곤해가지고 못 갔는데 피곤해서 갈 걸 그랬나 봐요. 금요일 밤이라 화려했을 텐데. 한 번 왔다고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토요일 날 저녁 5시 1미터 앞에서 20분이다 보니까 차량 정지가 있네.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은 이제 코엑스거든요. 몬트레이의 코엑스입니다. 오일전입니다. 주차할 데 없는 거 아니야? 와, 낮에 와도 이쁘다. 30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저 라스베가스 느낌도 조금 나고. 호텔들이 참 많죠. 여기 있는 호텔들은 적어도 2-300불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코엑스랑 비슷하네요. 야,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는데? 도착했습니다. 취할 때가 있나? 오, 이게 하프는 하프인가 봐. 뛰세요, 뛰세요. 약간 세븐룩까지도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주차는 어디다 가야 돼? 들어가는데. 길이 너무 많아. 오버리야, 오버리. 이게 한여름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롯데월드 주차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만차에 만차. 최고의 핫플레이스잖아 여기가. 거의 여기는 롯데, 잠실 롯데월드 느낌인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차들이 주차할 데 없었는데 이렇게 다 위에다 세워놨어. 분리대에다 세워놨어. 이야,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외제차면 안될 텐데. 와, 주차는 20분에 걸렸어. 진짜. 일단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백화점이 딱히 있어. 근데 뭐 시어스 백화점이고요. 뭐 중저가 주로 파는 곳입니다. 원래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이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사버린 것 같아요. 저 마크도 옛날 미국 파산한 시어스 백화점 마크거든요. 약간 유코아 백화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패스. 일단 백화점 나오니까 아케이드가 이렇게 있네요. 뭐 한국인 아케이드들하고 별 차이는 없죠. 스페인 가면 레 바자스라고 그 세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런 거 많이 보이는데 멕시코 오니까, 대도시 오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스페인 느낌 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위에도 뭐 신발 가게, 뭐 잡화점, 시계집들 막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되게 우리가 아는 그런 브랜드들은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리바이스 하나 있네. 몬트레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Hello, thank you. 그 산이라는 뜻이래요. 산. 그래서 마운트. 그래서 이렇게 아웃도어를 파는 곳이 있네요. 지금까지 멕시코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물품들을 파는 곳이 그걸 못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00개 기업들의 공장이 바로 이 근방에 쫙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보더를 쭉 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약간 시애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racias, gracias.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나라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이에요. 왜냐면 터키랑 그리스는 그래도 잔잔한 나라들이고, 그리고 뭐 동남아도 아시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잔잔한데, 와, 멕시코는 이 시티로 오니까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아,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야, 어떻게 지금까지 봤던 그런 멕시코의 다른 도시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놀랍죠, 놀라워. 여기는 한 달 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매장 안에서 저 주차된 차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여기 쇼윈도처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차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장이었어. 뭐랄까, 이렇게 활기차고 사람들 많고 이런 거 모습 보니까 너무 뭐랄까 살 것 같아요. 사막만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와, 내가 진짜 도시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스타벅스에 사람 보세요. 와, 스타벅스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이 컴플렉스 안에는 소리아나라고 하는
이런 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월마트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한데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이 싼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멕시코 서민들은 저런데 마트에 못 가고 안 가고 메르카도라는 지역 그 재래시장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아트박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드론을 판다는 거야. 이게 드론도 그 중국에서 파는 짭드론들이거든요, 보면. 거의 제 매빅3, 매빅 미니 에어 같은 그런 디자인하고 똑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몬트리올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기아가 있고 LG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에 몰 좋아하잖아요. 가족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몰을 좋아할 텐데 한국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